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ACS1 M4 플러스 캐비닛 시뮬레이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새로운 라인업 마코 시리즈 ACS1은 세계적 수준의 앰프와 스피커 캐비닛 시뮬레이터입니다. 앰프와 캐비닛, 공간의 사이즈 등을 손쉽게 변경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ACS1을 사용하면 연주자는 무대, 스튜디오 또는 집에서 연습할 때 자신의 톤을 전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매우 간단한 컨트롤과 스테레오 인아웃, 온보드 프리셋 설정 및 미디 지원으로 연주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앰프에 대해서 모델링된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S1은 음악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빈티지 앰프 스타일을 모델링했고요. 스테레오로 실행할 때 두 채널을 통해 하나의 앰프를 사용하거나 LR 스위치를 사용하여 왼쪽 및 오른쪽 채널의 앰프 및 캐비닛을 믹스 매치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려는 채널을 선택하고 앰프 및 캐비닛 모델을 선택한 다음 레벨을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펙터 자체 사운드에 충실하기 위해서 스테레오로 연결하지 않았고요. 토글은 가운데 L 플러스 R에다가 가운데다 두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토는 클래식하고 밝은 팬더 디럭스 리버브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입니다. 선명하고 깨끗한 톤을 제공하고요. 런던은 1962년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에서 영감을 받아 네. 조화롭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명료하고 민감한 반응이 특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포드는 1960년대 복스 AC30의 전설적인 젠글 하이엔드 톤에서 영감을 받았다. 역시나 3대 브랜드의 네. 앰프를 녹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캐비닛 시뮬을 선택할 수 있는 캐비닛 IR이 있는데요. AC1에는 6개의 고품질 캐비닛 IR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에서 개발한 6개의 커스텀 캐비닛 IR이 프리셋 로드되며 각 앰프에서 뛰어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월러스 오디오 IO에 있는 새로운 커스터머 앱을 통해서 자신의 IR을 로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 캐비닛 IR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ABC 캐비닛 토글 스위치를 선택하여 캐비닛을 선택할 수 있고요. 바이패스를 누른 상태로 캐비닛 토글 위치를 변경하면 두 번째 캐비닛 세트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룸 앰비언스, 앰프와 캐비닛이 있는 공간의 크기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0에서는 리버브가 없는 환경과 비슷하고요. 맥스에서는 자연스럽고 큰 스튜디오 환경을 에뮬레이트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브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선택한 앰프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드, 선택한 앰프의 중음역대를 조절하고요. 트래블, 선택한 앰프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볼륨, 선택한 앰프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선택한 앰프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룸, 앰프와 캐비닛이 있는 공간 크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ABC 캐비닛 토글, 캐비닛 IR을 선택합니다. L 플러스 R, 왼쪽 및 오른쪽 채널의 앰프 및 캐비닛을 믹스 매치할 수 있습니다. 앰프 선택 토글, 플러톤, 런던, 닷포드 세 가지 앰프를 선택합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하거나 캐비닛 IR 설정 시 사용을 합니다. 부스트 스위치, 부스트를 온오프하며 부스트를 사전 설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부스트 스위치가 불이 들어와 있다고 켜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전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부스트 스위치를 누르고 LED 표시 등이 깜빡일 때 볼륨 및 게인 노브를 사용하여 부스트를 설정하고 부스트 스위치를 다시 눌러 설정 값을 확인한 후 부스트 스위치를 해제하면 다음 부스트 스위치를 작동시킬 때 프리셋 부스트 설정을 불러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이펙터입니다. 네. 지금 설명은 굉장히 길었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사용이 편리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좋습니다. 룸 사이즈는 리버브가 아예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0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지금 플러톤 그리고 캐비닛은 A로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소리가 확 바뀌네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룸 노브를 돌려서 12시로 바꿔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간감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룸 노브가 리버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버브의 디케이 값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룸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디럭스 리버브에 들어있는 스프링 리버브의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감이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공간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룸 리버브 사운드가 되게 신기하네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런던. 아니 이렇게까지 만들었다고? 네. 좋습니다. 이 런던 같은 경우는 마샬 브루스 브레이커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이기 때문에 게인을 좀 더 높여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상태고요. 다음에 저희가 다포드 복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제가 EQ를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미들 하이를 좀 깎고 베이스 룸 사이즈를 조금 키워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마샬로 가서 게인량을 조금만 높이고 저음 쪽을 많이 줘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들려드린 사운드를 가지고 스테레오 아웃으로 뽑았을 때 L과 R로 나눠서 자기가 원하는 앰프들을 지정을 해놓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같이 써서 믹스 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앰프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쓰게 되면은 마치 무대에 세 대의 앰프를 가지고 올라가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앰프에 맞춰서 이 캐빈의 시뮬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주자에게는 이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갖춘 무기를 하나 얻게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런 식의 캐비넷 시뮬이 들어있는 혹은 IR이 들어있는 멀티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집어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마코 시리즈, 이 ACS1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가 막히게 튜닝된, 물론 한정적이긴 하지만 기가 막히게 튜닝된 소스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손쉽게 다른 앰프 사운드로 쉽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라든지 귀가 조금 이제 트여 있고 사운드 일가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옥스라든지 이 톨피도에서 나오는 캐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마이크 위치도 변경하고 이 공간을 조절을 하면서 자신의 잘 어울리는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훨씬 더 양질의 사운드를 쉽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쳐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이펙터 타임즈에서 많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앰프 캐비넷까지 되는 뭐 네. 이런 페달들이 사실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 좀 복잡하게 좀 구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친구를 보면서 내 사운드가 좀 아쉽다라던가 뭐 이게 단순하게 앰프 시뮬을 떠나서 지금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보강된다라는 걸 많이 네.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로그래밍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귀로 듣고 난 이 소리가 좋아라고 해서 똑깍 만져내도 그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이런 페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유저들을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뭐 깊게 파고 들어가서 막 더 단단하게 이거를 구축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기 때문에 딱 꽂고 쳤을 때 좀 좋은 소리가 나야 이제 유저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멀티 성향을 갖춘 그리고 자유도가 높은 이런 유저가 직접 에디팅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의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맵도 굉장히 넓고 네네네네네. 이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다 가도 되고 미션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정해져 있는 루트를 걸어가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도가 높은 게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번역이 하나가 잘못되는 자세하게 번역이 안 된다면 도대체 어느 스트리트로 가라고는 하는데 그 스트리트가 어디인지 못 찾고 헤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반면 굉장히 자유도가 넓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은 그런 방대한 게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루트로 가면서 타격감을 즐기는 그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한정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한정적인 소스가 굉장히 양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ACS1 앰프 캐비닛 시뮬레이터에 대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레벨 0부터 레벨 100까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같은 말인데요. 초심자부터 숙련자까지 잘 사용할 수 있는 페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맞춤형 사운드. 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뽑아서 쓸 수 있는 앰프는 세 가지. 그리고 캐비닛 시뮬레이터를 포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좀 더 늘어나긴 하지만은 이 요즘에 나오는 자유도가 높은 에디팅이 가능한 이펙터에 비해서는 다소 바리에이션이 적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운드들 자체가 퀄리티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좋은 사운드를 뽑아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춘 이펙터였습니다. 점수 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0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마코 시리즈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매력을 느끼게 네. 되는 시리즈고요. 이 몇 가지 이펙터가 히트치게 되고 이게 굉장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게 되면 약간 고이는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월러스 네. 오디오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른다 라고 평가를 낼수 있겠네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 다시피 뭔가 월러스 행보 자체가 이제 약간 준 하이엔드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발전하고 더 좋아졌으면 도장 깨기를 즐기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여기 잡았으니까 다음엔 저 브랜드로 간다. 그런 느낌도 드는 네. 브랜드였습니다. 앞으로의 월러스 오디오 신제품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